지난주에 2승 성공하고 네. 나서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셨다면서요. 아버지가 원래는 좀 무뚝뚝하신 편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게 많이 없으신데 저번에 2승을 하고 이제 집에 갔는데 네. 아침 새벽부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안 주무시고 계시길래 왜 안 주무 계시냐, 안 주무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2승을 했는데 피곤하겠냐고 지금 하나도 안 피곤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솔직히 조금 많이 놀랐어요. 너무 좋으셔서. 아니. 듣자 아니 뭐 이렇게. 그렇죠. 예. 오늘 3승에 성공하면 아버님한테 특별한 선물을 좀 사드리고 싶다고.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거요? 이게 아버지한테는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네. 그럼 말하지 말까요? 아니요. 사실은 아버지가 제가 방송에 나오면 어머니랑 저의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많이 속상했거든요. 저랑 어머니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제가 노래를 하고 어머니가 이렇게 와서 저를 보고 있다는 게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어머니를 안고 다니시는데 신라에 있다가 이제 나갈 때는 신발을 안고 나서는 신발을 바로 신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남들이 보면 다 큰 어른이 신발을 왜 이렇게 꺾어 신냐고 라고 할 텐데 어머니를 안고 내려오시느라 신발 신을 시간이 네 신발을 꺾어 신으시는 거거든요. 늘 급히 나오시느라 네 그래서 그게 마음이 너무 걸려서 네. 꼭 잘 돼서 아버지 어깨에 이제 달린 무거운 짐을 제가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신발을 사드리고 싶다는 네. 이 얘기죠. 예, 아이고. 아이고, 구육 씨가 또 부모님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네. 이럴 때 어머니랑 잠깐 얘기를 나눠볼게요. 어머니 요새 주변에서 아들 칭찬 많이 들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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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얘기들 많이 하던가요? 엄마한테 한 번도 이제 대든 적이 없고요. 네. 제 몸이 불편해서 그런지 일찍 무령이가 철이 들었어요. 배려심도 깊고 정말 착한 아들입니다. 네. 이렇게 착하고 노래 잘하는 아들을 알아봐 주셔서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머니 그동안 말씀 잘하시더니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판넬 뒤에 적어 오셨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빠 얘기를 하니까 눈물이 나서 아니 제가 왜 매번 엄마한테 상의를 안 하고 지 혼자 독단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딱 깜짝깜짝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이고, 뭉클하고 이 효자라서 그래요. 어머니가 아들을 이렇게 효자로 키우셔가지고 그나저나 어머니 점점 인상이 좋아지시고 예뻐지시고 계세요. 노력하시나 봐요. 이렇게 좀 뭔가 바르시고 무령이가 생각하면 네. 내가 무령이를 생각하면 이 걱정이 많은데요. 네. 아들이 잘 되어서 기분이 좋으니까 제 모습이 밝아 이제 보이나 봅니다. 맞아요. 예. 네, 이게 다 아침마다 이 덕분입니다. 네. 어머니 그러면 아들에게 한 말씀 해 주세요. 이제 3승에 네. 도전하니까 네. 아들에게 응원의 한 마디. 아. 무령아. 고맙다. 그리고 엄마가 몸이 불편해서 늘 미안했는데 이렇게 멋진 무대에 노래하는 걸 보니 참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워. 아이고 이 무령 씨 눈물 참느라고 힘드네요. 엄마는 늘 곁에서 네. 우리 무령이 응원할게. 아들 사랑해. 네. 아들 사랑해. 자 언젠가 모자가 함께 무대에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네. 무령 씨가 부를 곡은 진성의 님의 등불입니다. 네. 박수로 청해드리죠. 동쪽에서 부는 바람 님의 옷깃 스칠라 서쪽에서 부는 바람 님의 살가 스칠라 하나밖에 없는 내 님이여 누가 볼까 두렵소
비바람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난 영원한 당신의 등불이 되리라. 내 영혼을 심어 사랑하니 누가 볼까 틀이 없소. 장독비에 숨길까 이내 등 뒤에 숨길까. 세찬 비바람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나는 영원한 당신의 등불이 되리라. 장독 뒤에 숨길까 이내 등 뒤에 숨길까. 세찬 비바람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